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확인해보는 와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구 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결국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일단은 뭐 금리는 동결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그렇죠.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깜빡이라죠. 뭐 확실히 켰다.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이주열 임기 중에 가장 매파적인 금통위였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 소수 의견이 한 명이 나왔어요. 어저께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조원재나 임지연 의원이 아니라 고승범 의원이 치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고승범 의원은 이제 총재가 추천해서 간 이제 뭐 이주열 총재했던 계보를 잇는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조윤재 임지연이 나왔으면 이렇게 크게 얘기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가 더 늘은 거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세 표를 깔고 간다는 시장의 해석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지금 뭐 8월 회의가 있고 8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세 번이 남았는데요. 빠르면 8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8월에는 뭘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결정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조정이 적절한지를 의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8월보다는 10월 달에 10월. 첫 금리 인상이 유력시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이 전개 사항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고요. 어저께 굉장히 제일 많이 논의됐던 건 금융 불균형입니다. 네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회복세 갈 것인가, 뭐다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실 코로나19에서 민간 소비가 주춤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총재는 굉장히 4%대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 뭐 네, 표현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수출이 또잘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이주열 총재도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뭐 방향성을 가지려면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한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한 번은 시장에서 인식을 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올라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말하는 이 투가 말투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6월 11일 날은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 6월 24일에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점점 구체적으로 됩니다. 8월 달에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논의하겠다.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금통위가 시장과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순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뭐 8월, 근데 유력시되는 건 제 10월. 생각에는 10월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0월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금리 인상이 사실은 뭐 전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지금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0.25 베이비 스텝이지만 만약에 그렇지만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에 더블 딥이 왔을 때 선제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무기를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분명히 이제 이주열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두 번이라도 인상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GDP 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것이 이제 플러스로 돌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성장과의 궤를 같이 하는 금리 인상,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수혜주들은 있죠.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수혜주들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인을,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고문님께서는 예상하기로는 이제 10월 정도에는 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일단 뭐 다음 달에는 분명히 논의가 된다라고 이주열 총재가 언급을 했으니까요. 자, 과연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 방법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야 될지도 차근차근 왓츠업에서 최하구 문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